최인호 전문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오늘장 특징 중 어떤 종목이죠? 예, 오늘 그 러시아의 그 가스를 잠근 네. 그 나라들 뭐냐 폴란드하고 불가리아 네. 때문에 오늘 가스에 관련된 걸 가지고 나왔는데요. 대성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. 네, 대성에너지. 네. 이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이 종목 이틀째 솟구쳤는데 자세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. 자, 뭐 사실은 대성에너지하고 뭐 러시아하고 사실 뭐 관계성을 따지라면 빈약한 예. 부분이겠지만 일단은 이슈입니다. 일단은 수급 부분, 그다음 국제적인 상황을 좀 염려해가지고 러시아, 폴란드, 불가리아 이렇게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그 이슈, 그게 상당히 좀 컸죠.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난 불안한 게 심리적으로 많이 작용했습니다. 근데 이 대성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, 어떤 회사냐면 대성 홀딩스라는 이 회사입니다. 대성 홀딩스에서 이제 물적 불안으로 나온 회사입니다. 그래서 도시가스를 이제 제조하고 공급하고 CNG까지 하는 기업인데요. 이 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경상북도 지역,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 달성부터 시작해서 이런 지역인데 거의 독점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스값이 지금 오르고 지금 국내 택시 요금도 지금 오른다는 지금 이슈가 계속 보도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오늘 그것 때문에 장 초반부터 상당히 요동을 치면서 오늘 좀 많이 올랐다가 다시 꼬리를 물고 지금 내려왔는데도 네. 불구하고 지금 이 거래일 상당히 거래량이 폭등하는 걸 봐서 그래도 이슈적인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종목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 특징주 대성에너지였습니다. 아, 지금 가스 관련해서 계속 뭐 언급이 됐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급등세가 연출이 됐던 종목 특징주로 살펴드렸고요.